그래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만 해야 법치주의가 바르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차라리 진라 이민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재영은 2017년 12월 방중 당시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단들이 있다며 정율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2014년 7월 방한 기간 중 서울대 강연에서 정율성을 한중우호의 상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광복절 직전 정율성 역사 공원이 연말 완공된 데는 K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율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율성은 일제시대 조선에서 출생한 후 3.1운동 이후 항일 독립운동에 참가했으나 중국 공산당과 북조선 공산노동당에 입당하고 해방 후에는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해 활동한 공산주의 음악인 작곡가입니다. 본명은 정우은입니다. 1914년 7월 7일에 광주군 거천읍 거천면 양림리 현 양림동 79번지에서 한학자 전해읍과 지방 명문가의 딸인 최영원 사이의 사남 1년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정율성의 호적 이름은 부은이었으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부친 정해읍은 한학을 배운 지식인으로 전라도 관찰부 공방서기직 대한협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지역 신간의 간사 광주수피아여고 교직에 있었던 기록이 있으며 모든 자녀를 항일투쟁을 위해 중국으로 보낼 만큼 민족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정율성은 큰 외삼촌인 태흥종 목사의 집에서 추금기를 통해 음악을 듣고 피아노를 치며 놀았고 그가 활동하던 광주 YMC 양림교회 양림동 선교사촌을 통해 서양 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율성의 작은 외삼촌은 최영국 박사로 헤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학한 후 광주 대중원 원장을 지냈으며 미군 영화에서 초대 전라남도 치사를 지냈습니다. 최영욱 박사의 아내이자 한국 YWC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김필레는 수피아 이학교 교사로 일하며 교회를 빌려 때때로 음악회를 여는 등 정율성은 외가의 역량으로 음악에 친숙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율성은 1917년 화순군 능주로 이주하여 1922년에 능주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이듬해 광주로 다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1928년 광주순일수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1929년 3월 신흥학교에 입학하였고 합창단에 들어가 내 고향, 요각달, 고기잡이, 아트의 다람 등의 노래를 시도하였습니다. 1933년에 정율성의 셋째 형 정의원이 중국 난징에 있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이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광주에 방문하자 그는 전주신흥학교를 중퇴하고 누나 정봉은과 함께 목포에서 평안환을 타고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5월 13일 상하이 포도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율성은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중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의열단이 부여한 비밀 업무로 난징의 고루 전화국에서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으며 신분 은폐를 겸하여 상하이를 오가며 소련 레닌그라드 음악원 출신 여교수 그린노와에게 승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웠습니다. 정율성이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시기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 시기에 어릴 적 이름이 부은 대신에 선율로서 성공하겠다는 의미에서 율성으로 개명했습니다. 1936년 5월에 중국의 좌파 청년들이 참여하던 5월 문예사 창립대회에서 정율성은 주치도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저의 편의작 5월의 노래를 만돌린을 연주하며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1937년 10월
연안으로 이주하여 중국 공산당의 위신 예술학원, 중국 인민항일군사 정치대학 등에서 학습을 나왔습니다. 김일성은 1939년 1월에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문의 공작에 참여하였으며 팔로군 행진곡을 포함하여 8곡으로 구성된 팔로군 대합창을 작곡하였습니다. 팔로군 행진곡은 당시 팔로군에서 널리 애창되었으며 훗날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앞서 1937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정설송을 만나 1941년 팔로군이 주도하는 동굴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정설성은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중공, 외사 판공실, 일상 등을 거쳐 덩샤오핑 정권에서는 1979년과 1982년 네덜란드와 덴마크 주재 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정설성은 1942년에는 연안을 떠나 조선 혁명군중학교에서 음악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유격전과 처녀 두언녀성, 조선의역은 행진곡, 민안송 등 공산주의 혁명의 색깔을 짙은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정일성은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8.15 광복으로 해방을 이룩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쪽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 조선인민군 협주단 단장, 조선음악대학 작곡부 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북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하였으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해방 행진곡, 두만강, 동해의부 등을 작곡하였습니다.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조를 취득한 정일성은 한국전쟁이 벌어진 뒤에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부탁으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여우얼라이가 중공의 중국 인민주인권위원으로 그를 위해 12월 한국전쟁의 전장으로 직접 파견해서 혁명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국력의 국도를 강제 수복하지 못한 뒤로 정일성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남아서 마오쩌둥 여우얼라이 정권의 공산주의 혁명 음악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1976년 12월 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고혈압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이 안배한 마바오산의 혁명투사 공동묘지에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글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광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동구 불로동 일대에 878제곱미터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정률성 역사공원을 연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공원은 정률성의 삶과 음악 세계를 지니는 광장, 정장, 교양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이미 2020년 3월에 공원 지정을 시작한 뒤 동년 5월에 공원 조성 계획을 마무리하였으며 소유권 이전과 같은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격한 비판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꾼들은 6.25 전쟁 때 중공군에 참전한 인물을 왜 기리는 건가? 이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광주시의 결정은 어디까지 타당한가? 과거 친일파의 행동은 왜 묵인되는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때 중공군으로 참전한 역적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이 말이 됩니까? 전남 광주시는 역적 도시입니까?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전라도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라도요, 전라도요. 그러니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을 거북한 전라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전라도와 더불당 및 만국과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종북을 민주화로 위장하고 한국가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으로 포장하며 가짜 위장 평화로 선동하는 집단을 책결해야만 자유와 정의와 시선과 국가 경제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중에 노벨 평화상과 20개의 기념관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괴물입니다. 이승만과 박근혜 대통령을 극심하고 토론하고 존경해야만
그것은도 미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형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둘러싼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선 왕조의 후예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예비하여 국구로 삼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사대 근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선조들 땅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맡겨진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담과 조작과 거짓 선동으로 사회의 불안을 초조하는 자들과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이며 종북 주사파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병행대기인 교육계를 이뤄낸 종북 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남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앞장선 전라도가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전라인민공화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전라도와 더불당 및 반국가 세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육체, 건강정신이 깃들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며 정직하게 땀을 흘린 자를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시며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G2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상급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 믿기를 예비하는 전 세계의 예산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